왜 눈썹이 있어 보이지? 필터 탓인가?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. 없지 않아요. 찾기 힘들 뿐이지. 이제 콘서트가 한 2주 남았네요. 진짜 딱 2주 남았어요. 2주. 2주 남았군. 콘서트 2주 남았는데 기분이 어때요? 저희요? 네. 설레기도 하고 좀 온라인 말고 사람들 와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대표가 좀 아쉽구나. 그러니까요. 아쉽네요. 그래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요즘에 정말 활동만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. 왜냐하면 콘서트 준비와 다음 앨범 준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. 아, 어제도 이제 다음 앨범 준비한답시고 한 4시까지 작업실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니까 또 잠이 안 오더라고요. 작업하다가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래서 밤새고 하고 오늘 원래 이제 10시에 운동을 하고 들어가려 했는데 운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아, 운동복도 안 챙겨왔네. 아예 할 생각. 운동한다고 했잖아. 그니까. 할 생각이 없었던 건가? 아예 집에 와서 그냥 자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, 무의식적으로. 할 게 많네. 진짜 오래 지나면 좀 쉬어야지. 한 2개월만 쉬자. 쉬면서. 아 근데 한 진짜 한 3년 정도? 3년 동안 일 생각 안 하면서 그냥 온전히 쉰 적이 없는 것 같아. 뭐 어디 가면은 뭘 위한 쉼이었어.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를 가도 뭐 어떤 작업을 풀기 위해서 뭔가 그냥 진짜 쉬러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. 어쨌든 그냥 연관이 되는 거지. 응. 옛날에도 그 막 치우랑 막 제주도 갔을 때 그때도 뭐야 컴퓨터와 정보 교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어 맞아. 막 풀 디프런트 그거 준비하고 있었을 때고. 네, 여기 한강 축구장 바로 옆이거든요. 거기까지 뭐 자동차로 우선 밀고 들어오긴 했는데. 다시 보내주신데? 그러면 또 저거죠. 저걸로 가야 될 것 같은데, 내가 봤을 때. 저기? 저기 산 아닌 것 같은데? 그래? 저 산 아니야? 맞는 것 같은 게 대교를 건너서 워드룸 라이브하우스를 쳐보자. 장인 느낌인데. 혹시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키워 주실 수 있을까요? 이건 오래 하다가 중간중간에 얘기하셔도 돼요. 네. 네. 한번 사비 한번 마치 한번 해 볼게요. 네. 한번 풀어.
제가 오늘 뭘 하러 왔냐면 축구를 하러 왔습니다. 골대 안 맞아. 승엽이 맞춰.